국정농단 사건 재판들이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건강 악화로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자정을 넘긴 시각임에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15시간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 최장 기록입니다. 지난 24일 열린 김기춘 전 비서실장 재판도 밤 10시를 넘겨서야 마무리됐습니다. 김전 실장은 의자에 거의 눕다시피 하는 등 지쳐 보였고, 어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4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는 겁니다. 앞서 정우성 전 비서관이나 차은택 씨가 청구한 보석은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고령이긴 하지만 김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재판부가 쉽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가 이처럼 강행군을 계속하는 건 피고인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선고까지 끝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마다 수십 명 넘게 증인을 불러야 하는데 구속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구속 만기를 넘길 경우 공범 관계로 얽혀있는 피고인들이 석방돼 말맞추기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재판부나 검찰이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6개월 내에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인단은 이 점을 노려 재판을 오래 끌고 가 피고인들의 석방을 노릴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SBS 민경우입니다.